장점 재미있음, 단점 빡침. 안녕하세요. 와이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그림이 너무 오랜만이죠. 맞아요. 기다리셨던 분들한테는 죄송하고 아주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 그림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었고 최근에 올렸던 영상들이 이제 너무 이게 인기가 없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초심 이행시 준비했습니다. 자, 초! 그래서 지는 하나만 있을 게 나한테 한번 존나 시키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주제를 얘기해 볼까요? 최근에 커뮤니티 그곳은 어떤 곳인가? 각 커뮤니티별로 어떤 장단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 영상을 보고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닷 다섯 개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는 힙합 플레이하고요. 두 번째는 힙합 엘리고요. 세 번째는 리드머고요. 네 번째는 DC 트라이브고요. 다섯 번째는 힙합 갤러리까지 넣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아 존나 아파. 첫 번째, 그래도 이제 명실상부 네임밸류나 인지도 면에서 가장 높은 힙합 플레이야. 아 인지도 면에서 가장 높다고요? 그래도 힙합 플레이가 제일 더 유명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그렇지 않을까?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내 생각엔 그래요. 아 맞네. 풀쇼 그래. 때문이라도 끝났네. 힙합패도 있고 이제 유명한 사건이 이제 쌈디가 개런티 안 받고 나왔었죠. 힙합쇼에. 아 미쳤네. 근데 이제 그 돈을 다 자기를 제외한 출연진들한테 분배해라. 분배하고 개런티 안 받고 출연했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힙합 플레이어의 가장 큰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장점 건강한 커뮤니티다. 설명드릴 거예요. 단점 건강하다.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건강해요. 그리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현 힙합 플레이어 게시판 관리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하고 계시죠. 5-6년 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반말, 욕설, 패드립, 종교, 정치 관한 얘기는 금지를 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 똥 싸질르는 글이 없다. 그렇죠. 어쨌든 인지도가 제일 높은데 요새 사람이 너무 없어. 한때는 이제 힙합 플레이어가 거의 독보적이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힙합 플레이어의 가장 글 리젠이 많은 컨텐츠가 하나 있는데 오픈마이크예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거 잔혹계 자작 녹음 게시판으로 불리던 현 오픈마이크는 모든 커뮤니티 통틀어서 제일 활발해요. 글 리젠이. 근데 되게 웃긴 거는 피드백 해달라고 올리기만 하고 서로 피드백을 안 해줍니다. 자기 노래만 올려 그냥. 그렇죠. 아니 근데 실제로 지금 기성 아티스트들이 들어가서 신예들의 작업물을 좀 볼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딥플로우나 팔로알토 같은 경우는 디깅 같은 걸 되게 좋아하는 넉살인가 누구 말에 의하면 한국에서 랩하는 사람들 다 들어보는 것 같다고 상구 형은 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존하니까. 아, 그리고 잔혹계 출신 래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 대표적으로 뭐 산이도 있고 블랙넛도 있고 블랙넛의 가장 큰 대표곡인 백 이란 노래 가사 중에 넌 내가 잔혹계에서 허우적대던 때부터 날 기억해 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맞아. 한 명 더 있어요. 빼놓으면 안 됩니다. 누구 있죠? 닷원 님이 계십니다. 아 그렇죠. 닷원. 아무튼 이렇다. 힙합 플레이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힙합 엘리 장점부터 얘기하겠습니다. 힙합 엘리 장점. 사람이 가장 많아서 정보 공유하기가 쉬워요. 이게 이런 거지. 힙합 이슈가 있는데 못 알아듣겠어. 뭔 말인지. 네이버에 쳐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에 치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힙합 엘리의 가장 큰 특징을 얘기해보면 현역 아티스트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커뮤니티임에는 확실한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오웬, 심바자와디 이런 분들이 엘리를 많이 언급하면서 심지어 엘리 댓글을 캡처해가지고 인스타 스토리에 올린 경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가장 대중적인 커뮤니티예요. 현 시점에서. 맞아. 그리고 힙플의 오픈마이크 기능을 하는 워크룸이라는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힙플에 비해서는 글 리젠이 비교적 적다. 근데 나는 엘리의 정말 큰 것 중에 하나 추가로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엘리가 처음에 엄청 유명해질 수 있어 었던 이유가 외힙을 다뤘기 때문이거든. 제일 유명했던 거는 외국 뮤직비디오 가사 해석. 댄스디님을 전설로 만든. 자주 올라오진 않았지만 외국에서 정말 트렌디하고 힙한 것들을 가사 해석이랑 의미까지 다 해석해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귀한 자료를 볼 수 있는 커뮤니티 자체가 아예 없었어. 맞아요. 엘리가 유일했어. 그렇죠. 요건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네요.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리드머. 장점, 전문적인 비평 혹은 리뷰를 볼 수 있어요. 단점, 일반 유저들이 글 쓸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존재하지가 않아 이제는. 아 특징을 좀 얘기해 보면 리드머는 조금 이런 앨범 리뷰나 있어서 아티스트들에 대한 반감을 많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블랙넛인데, 블랙넛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읽는 건지 모르겠는데 피읍피읍피읍이란 노래가 있어요. 거기 그 가사를 그냥 읽어드릴게요. 일본어 미안한데 난 안 할래 착한 힙합 너가 싫어하니 대중음악 종목질상 평생 못 받겠네 올해도 아마 화지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몇 개월 전에 이제 방일권 테이크원 화지 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슈가 있었죠. 대중음악상이 화지를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근데 둘이 또 친하다 보니까 화지랑 강일권이랑, 그래서 이렇게 편향돼 있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유독 한영혼용의 비판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가리온이 영어 가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오는 영어 가사라고는 DJ 오케이 어 어도 영어야? 예. 아 UH 아 YAH 그 정도 뿐입니다. 근데 이름은 MC 메타죠. 그렇죠. 거의 가오가이급입니다. 다음은 DC 트라이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DC 인사이드랑 헷갈리는데 전혀 다르죠. 완전 다르고 장점부터 얘기하면 올드 팬들이 많아서 산속에 사는 강한 검객 같은 느낌의 그런 무림 고수들이 좀 많은 제아의 곳인데, 고수지 제아의 고수. 단점은 볼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커뮤니티는 이제 회원을 상시받지 않고 잠깐 열어요. 연다고 얘기가 들리면 과거에 10분 만에 1000명이 몰렸대요. 근데 댄스디님 피셜에 의하면 최근 10년간은 적어도 받은 적이 없대요. 아 맞아 최근에는 그러니까 없었어. 사실상 이제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아이디를 여러 명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본 아이디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디에 기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생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게 엘리에 글 쓸 때 힙합 아닌 거 쓰면 힙X하고 괄호하고 시작하잖아요. 기생하는 사람들 글을 쓰잖아요. 그때 기윽시읒 지읒 기생 중 기윽시읒 아, 기생 이렇게 하고 해야 되더라고요. 아,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회원 가입을 기생 중인 사람에 한해서만 받았어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분에 1000명이 몰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이트였다. 아니 근데 이게 되게 평균 나이가 높잖아요. 육아 얘기, 결혼 얘기, 탈모 얘기 이런 게 많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닫혀 있다길래 죽어 있을 줄 알았는데 글리즌이 생각보다 높아요. 아 그래? 그건 어떻게 높아. 봤어? 저는 댄스디님 아이디 빌려서 들어가 봤어요. 아 아 대박이다. 기생으로 돌아가 봤죠. 기생으로? 빈지노도 아 그래도 그 얘기를 하려 했는데 DC 트라이브 회원인 유명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치 그치. 대표적으로 빈지노, 쌈디, 다듀, 스윙스 놀랍죠? 근데 더 놀라운 건 GD랑 태양도 아 진짜? DC 트라이브 회원이래요. 더 놀라운 건 시미켄도 여기 회원이래요. 시미켄 되게... 근데 이게 나무 위키 피셜입니다. 그래서 아주 100% 확실하진 아... 않는데 아 존나 아파. 마지막 겟. 장점 재미있음. 단점 빡침.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기리브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재밌는데 내 얘기면 빡치는 곳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대요. 근데 이게 난 정확한 아, 맞네, 표현인 것 맞네. 같아요. 근데 이만큼 여론이 안 좋고 문제가 된다는 거는 그만큼 재미가 있다는 거라고 난 그러니까 생각을 하거든요. 심의가 없는 방송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죠. 아주 위험한 수위들이 많이 나오지만 웃긴 건 타율은 높다. 그렇죠. 그거예요. 그래서 커뮤니티 굳이 안 해도 돼요? 아, 힙담아 보시면 되죠. 그래 힙담아 커뮤니티 오면 되죠. 거기서 수다 떠시죠. 댓글로 놀고. 그렇죠. 아무튼 여러분 커뮤니티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예,